교부제를 갖고 왔습니다. 아, 뭐야 이거 너무 조그마잖아요. 이거 아동용 아닌가 아동용? 이거 함 들어갈 때 얼굴 가리는 거는 전익기라고 그러죠. 날개 전체가 하나의 비행기 형태를 띈 몸체 길이보다 날개가 더 긴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 양력을 발생시키기에 굉장히 유리한 형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속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뭐 무장 탑재량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굉장히 낯선 형태지만은 사실상 원리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형태라는 거죠. 납작해도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무장량도 꽤 되겠죠 그러면? 네. 이 사진 보시면 놀랄 것 같은데 우와.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적재할 수 있는 탑재할 수 있는 종류별로 쭉 보여준 거고요. 히로시마 떨어진 게 15킬로톤, 나가사키 떨어진 게 뭐 22킬로톤 정도 얘기하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위력을 갖는 이런 핵폭탄을 16발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16발을요? 네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스텔스잖아요. 실제로 거대한 기체가 이게 지금 50몇 미터씩 되잖아요. 이런 게 요만하게 보인다는 얘기니까 엄청난 기술자고 사실 얘기할 수 있고요. 근처에서 보긴 하셨다? 네. 사진 몰래 찍으셨으면 이제 걸리는 거죠? 근처엔 가봤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앞에서 그 애 안고 찍은 사진 제가 잘 봤습니다. 이루트로 사이언스의 신미한 만남 본게 오늘도 본진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S.J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트레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폭격기 그 B2 스피릿 이거 갖고 이거 한 회가 다 될까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금방 넘어가 버렸어요 시간이. 네. 아무래도 신기술로 적용이 많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네. 네. 그 비행기가 뜨는데 4대 원리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요 스텔스 기능 또 이렇게 디자인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전익기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네, 거고요. 이게 네. 지금 요거랑 차이가 아까 나치 호르텐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차이가? 요거는 이렇게 위아래로 튀어나온 이런 구조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건 거의 없잖아요. 꼬리 날개 같은 거라든가 아래로 내려온 뭐라든가 한마디로 예, 날개의 몸체에 대해서 직각으로 나온 것들이 네. 전혀 없죠. 바퀴는 들어갈 테고 예,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 사실은 훨씬 더 납작한 네. 형태라 이 수직 꼬리 날개라든가 수평 꼬리 날개 이런 걸 이제 다 없앤 그런 거라서 이제 반사에 훨씬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덜 반사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전익기 외에도 또 그런 특성이 하나 있고요.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안 보이잖아요, 엔진이. 우리 보통 이거로 추정. 그렇죠. 뭐 이게 네, 흡입기구 이게 이제 흡입기구에 예, 여기로 배출하는 이쪽으로 엔진이 나가는 거죠. 추력이 나가는 건데 이 흡입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작게 다 납작하게 설계가 돼서 보통 비행기도 보면 이렇게 크잖아요. 뭐 엄청 크고 막 동그랗게 돼 있고 막 뒤에서 불 나오고 막 확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전부 다 최소화돼 가지고 그게 다 이제 뭐 열이고 형태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데 잘 포착하지 않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특수 도료. 표면에서 이제 전파를 흡수하는 특수 도료를 또 칠해놓은 거예요, 그 와중에. 그것까지 칠해가지고 역시 레이더를 이제 전파를 이제 반사를 안 시키고 흡수시키거나 뭐 이러는 구조로 돼 있고 또 날개 쪽 이쪽은 이게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숯하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죠.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은 역시 이제 금속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전파를 흡수하는. 물론 가볍기도 하겠지만. 이래서 종합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전부 구현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고 이제 모든 스텔스 성능이나 이 기술을 다 집어넣어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기술도 어렵지만 이걸 계속 운용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도료도 막 지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다시 칠해줘야 되고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그런데 기지 같은 데 있는데 누가 가까이 가서 뭐 유영원 이래가지고 긁어서 칼 같은 걸로 아 근데 칼로 막 긁고 예, 유영원 돌로 이렇게 막 그렇죠. 나 왔다가 예, 유영원 못 타봤다 이러고 막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도 영향을 주거든요. 사실 예. 그 부분에 이제 전파가 반사되고 이랬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다 신경을 써야 되고 뭐 그래서 근데 온도 습도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서 만들고 개발하는 것도 돈이 만들지만 관리하는 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예. 이 활주로 관리도 활주로 청소하는 병사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돌을 튀어서 진짜 긁혀서
스트레스 기능이 저하되면 그것 때문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 진짜. 아니 그래서 결국 얘가 제일 비싸죠. 예. 네. 네. 엄청 그 비싸죠. 군용기 중에 네. 가장 비싼 요사일에 가장 비싼 군용기가 아니었어 폭격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생산 비용은 대당 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200여억 원 정도 되는데 그 공식적으로 구매한 가격은 대당 2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조 3천억 원이에요. 2조 3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대가 F-15K 전투기가 한 대 1,000억 원인데 네. 23대 같은 거죠. 근데 생산비가 네.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네. 30몇 퍼센트 판매비 대비 30몇 퍼센트 사는 것 같은데 네. 그 차이가 그렇게나 60%가 마진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데 네. 그 무기를 개발하는 개발비가 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상품도 그렇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나 뭐 할 때 양산할 때 그 가격에 판매 가격에 개발 비용까지 분산을 시켜서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장도 거기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손해를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 근데 이 비투 스텔스 폭격기 개발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예, 뭐 옛날 비용이긴 합니다만 447억 5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49조 9천억 거의 50조에 육박하는 개발비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폭격기를 굉장히 100대 이상 양산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계속 계획이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구소련의 방공망을 돌파하기 위해서 만든 비장 무기를 만들었는데 80년대 말에 소련이 붕괴했잖아요. 제1위적이 사라지니까 이 폭격기 필요성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왕창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주면 뭡니까?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단가가 한 대에 2조 원이 넘는 그런 비행기가 됐죠. 21대밖에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비싸졌고 그러니까 그 당시 우수개수를 뭐가 났냐면 같은 무게의 금으로 만든 것보다 더 비싸다. 아, 뭐 그런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핸드폰 만들든 무슨 뭐뭘 음료 만들든 공장도 거기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뭐 개발비 들어가, 인건비 들어가 다 네. 들어가 있고 거기다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건데 생산비가 9천억이고 나머지 개발비는 더해주는 좀 그런 계산 방식은 처음 봤거든요. 네. 군수가 원래 그런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원래는 이제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원가 정산 방식이라고 네. 네. 거기에는 이제 원 제품 원래 재료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 얼마나 들었는지를 분해서 확인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높지 않은 마진, 보통 한 3에서 5%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그 단가를 결정하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손해보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예. 막 대박은 아니고. 예, 그렇죠. 아, 우리나라 계산 방식이 훨씬 더 저거는 더 그 납득이 가려. 아, 근데 그렇게 되는군요. 개발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그럼 몇 대나 운영해요? 총 21대가 생산이 됐는데 네. 그때 이렇게 진짜 금사라기 같은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어요. 추락한 적이 있어요. 네. 얼마나요? 2조 4천억짜리가요? 네, 네, 네. 그 2008년 2월 달에 괌 앤더슨 기지에 임시 배치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륙 직후에 예,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조 3천억이 한 번에 날아간 거예요. 네. 미주리에 있어야 되는데 괌에 갔다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네. 네. 그 장면이 그 영상으로 나왔죠. 영상 있습니다. 예. 국가 기밀 아닌가? 네. 영상 이따가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죠? 아 저희는 네. 잘 뜨는데요? 네. 아이고 뜨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균형을 잃고 추락을 하죠 저렇게. 이륙 중인 네. 거. 네. 어, 그러네. 왼쪽 극내, 극내. 네. 아이고. 와. 아, 이륙하자. 어이구. 네. 저건 뭐 뜨지도 못한 상태죠. 네. 그렇죠? 어, 저기 아까도 한국인 안 싫었겠죠. 예, 연습이니까, 네. 훈련이니까. 와. 근데 저 어쩌다 저게 어쩌다 저런 예. 네, 일단은
승무원은 무사합니다. 아, 예, 다행이죠. 네, 아까 예. 사출자수 탈출한 장면. 예, 사출자수고를 두 분 다 예. 탈출을 해서. 아, 두 분은 보셨어요, 그게 딱. 사실 영상에 나왔어요, 장면. 아, 역시.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냥 못 봤어요. 어, 그렇구나. 일단 탈출을 했는데 저 사고 기체는 이제 890127이라는 명칭 번호가 붙어 있고 애칭이 스피릿 오브 캔사스예요. 이게 다 스피릿이라고 붙거든요. 네. 이 기종은 스피릿 오브 캔사스인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스피릿 오브하고 뭐 주이름이 붙는 게 이 애칭의 특징이죠. B2에. 21대 전부 애칭이 있어요. 주가 51개나 있으니까 다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첫 번째 게 스피릿 오브 아메리카 전체가 되는 것이고. 그쵸, 예, 예. 아메리카. 예. 그 다음에 뭐, 아리조나, 뭐, 뉴욕, 인디아나, 오하이오, 이런 식으로 붙는데, 이 추락한 스피릿 오브 캔사스는 롤아웃이 1989년이었고, 누적 비행시간이 5,175시간 정도였는데, 요게 이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원래 B2가 기체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설계상의 한계 비행 시간이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4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너무 일찍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7분의 1, 8분의 1밖에 못 뛰고 저렇게 사고가 그러니까. 났군요. 그러니까. 아, 근데 사고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그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화재 직전에 조종사가 탈출에 성공해서 다행히 증언을 했었는데. 추락하기 직전에 엔진에서 불꽃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B2 폭격기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118G200 엔진인데 총 4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2기가 다운이 돼도 비행이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이륙이 가능했던 상황인데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그 아주 작은 거였어요. 아주 작. 그 뭐냐면 그 습기 때문이었는데 이 첨단 전자 장비라는 게 굉장히 똑똑하고 장점도 있지만 이게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 진공관 장착한 무기가 둔감하지만 느리지만 이 전파방이나 이런 데 이제 강한 장점이 있듯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AK-47. 네. 단순한 거. 네. RPG-7. 예, 뭐. 그런 게 고장이 안 나죠. 다루기 쉽고.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워낙 첨단 전자 장비를 이 B2가 쓰다 보니까 이 주변 공기를 측정하는 센서에 습기가 차가지고 이 잘못된 값이 측정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 비행기 탑재된 비행 제어 컴퓨터가 이 멀쩡히 제대로 날고 있는 B2가 날고 있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무리하게 기체를 올리려다가 결국 이제 추락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운영 매뉴얼을 좀 바꿔가지고 반드시 관련 센서를 예열을 해서 습기를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 게 이 괌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네. 미주리 그 미국 중부는 되게 건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괌은 섬이고 습기가 네. 있을 수밖에 없죠. 열대 지방이니까. 네. 그 상황에 적응을 못한 거죠. 저가 이제 괌 앤더슨 기지도 가봤어요. 네. 몇 년 전에 그 사드 레이더가 비투를 투취자로 간 게 아니고 저는 괌 힐 엑스 호텔만 가봤어요. 저는 이제 앤더슨 기지도 가봤으니까 네.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폭격기를 취재로 간 게 아니고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문제가 될 때 이제 가보려는데 그때는 이제 그 B-52 폭격기가 있었죠. 근데 그때도 보면 굉장히 습한. 네. 예. 그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이 안타깝게 이렇게 한 기가 추락했는데 다른 추락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실전에서도 뭐 격추 안 됐나 보네. 실전은 어떻습니까? 실전에도 이제. 여러 번 투입됐죠. 처음으로 이제 실전 투입한 게 1999년 3월에 나토의 6호 공습 작전, 우리 코스모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 이제 투입이 됐는데 총 6대의 B2가 45차례 이제 출격을 했고요. 당시 이제 유구 연방의 주요 목표물에 650여 발의 이제 각종 폭탄, 우리 전에 얘기했던 제이담 합동 직격탄이라든지 개미라든지 이런 스마트 폭탄을 이제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이제 이라크 전, 그다음에 아프간전에도 투입이 됐는데. 아프간전의 경우는 이제 10월 7일 날 처음 이제 공습을 시작을 해서 4월 동안 6차례 공습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2003년 이라크 자유작전에는 네 대가 이제 582발의 제이담을 투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특히 미국은 이제 그 아무래도 사담 후세인이라든지 그 추종 세력에 대한 폭격을 중시했는데 이런 폭격 임무를 수행하는데 B2가 역할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데리비아 공습 작전인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도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작전 첫날 총 세 대가 45발의 제이담을 나눠 실고서 8,300km를 날아서 리비아 공습을 이제 감행을 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주리주 화이트맨 기지에서 출격을 해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목표는 리비아의 이제 가르다비아 민군 겸용공항의 군사 시설물이었는데 그때 그 비트 폭격기 제이담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과 함께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미 전략폭격기 B-52를 지난 시간 살펴봤고 오늘 이제 B-2. 그 삼총사라면 이제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삼총사. 네. 마지막 하나 뭡니까? 마지막. 예. 네. 우리한테 정말 친숙해진 폭격기인데 B-1B 랜서입니다. 친숙해졌다고요? 네. 예. 네,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기종이죠. 아, 오로지 B-52. 네, 폭격기 저렇게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날렵하긴 해요. 아예 이렇게 납작하거나. 아예 이렇게 가든가. 그렇죠. 예. 방어든가 우럭이든가 딱 이래야 되는데 애매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관점이. 네. 저는 이거 이 친구 별명을 저 나름대로 뭐라고 붙였냐면 날쌘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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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애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들으면 또 바람돌이죠. 아재 인증이. 예. 어떤 게 날쌘돌이? B-1B는 이제 원래 B-52 폭격기 우리 올드보이인, 요즘 올드보이가 다시 뭐 다 복귀하신다고 그러나 하여튼 올드보이인 B-52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됐는데 원래 이제 B-52가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평가가 좋았잖아요. 네. 예. 사용하는 분들, 예. 특히 우리 원쌤이 좋아하시고 네, 생각보다가 예. 네. 그러니까 좀 길게 가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첨단 신무기로 개발이 됐다가 거의 그냥 완전히 사망할 뻔했어요. 맞아, 네. 역사 속에 묻힐 뻔했는데 여하간 지금도 이제 삼총사 중에 하나로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제가 친숙하다고 표현한 게 작년에 북한 핵미사일 도발 때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종종 왔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한반도 출동했던 게 이게 바로 B-1B 폭격기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원래 이게 이제 B-1B가 아니고 B-1A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네. 이거는 이제 1973년부터 4년까지 단 4대만 생산이 되고 개량형이 만들어진 게 B-1B고요. 이게 83년부터 1988년까지 100대 정도가 이제 생산이 됐습니다. 근데 B-52나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다뤘던 B-2의 경우 초음속 음속보다 느리죠, 속도가. 근데 B-1B는 음속보다 빠른 미국의 전략 폭격기 중에 유일한 초음속 전략 폭격기고요. 그리고 B-52가 우리 원쌤답게 좀 우직하게 이렇게 좀 들이붓는 이런 때려박는 스타일이 이거 B-2는 정말 은밀하게 그냥 뒤통수 치듯이 이제 정확하게 스텔스기니까 그런 스타일이라면 B-1은 제가 날쌘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고도로 낮게 고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저고도로요? 네, 싹 때리고 이제 다시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항공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작년 우리가 2년에 한번 이제 에어쇼를 하는데 성남 비행장에서 아덱스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아덱스가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B-1B가 그 출연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돌고 갔는데 한 번은 천천히 오다가 속도를 내 가지고 가는데 그
그 충격음이라고 그럴까요? 네. 충격파라고 어. 이게 포스가 정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크기는 뭐 B-52보다 작지만 이 무장 탑재량은 이 전략 폭격기 3총사 중에 제일 많다. 그래서 그 내부 무장창에 폭탄 탑재량이 총 한 34톤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500파운드, 225kg 폭탄은 128발을 네,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폭탄창이 안에 이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에, 각각 폭탄창 하나에 28발씩 84발을 내부에 탑재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도 달 수가 있는데 총 44발을 탑재합니다. 총 128발의 500파운드 폭탄을 탑재를 할 수가 있고 이보다 훨씬 큰 2000파운드의 폭탄의 경우는 각 폭탄창에 8발, 외부에 14발 총 38발을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무장을 하는데도 굉장히 낮은 고도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보통 60에서 100m 정도 저고도로 침투가 가능하고 이때도 뭐 총속은 아니지만 시속 920km 정도 음속에 네. 접근하는 보통 음속이 이제 1200km니까 거기에 접근하는 속도 고속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고도에서 이렇게 강하를 하면 초음속 비행도 가능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나 속도 같은 경우도 지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얘가 여차는 낀 세대 쉰 무기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어떻게 다시 이렇게 각광받게 됐을까요? 일단은 방금 얘기하신 저 고도가 굉장한 게 네. 63빌딩이 높이가 200m거든요. 그러니까 100m 저고도란 거는 63빌딩 절반 60m면 3분의 1 높이로 그 상태에서 시속 900km를 넘게 달리는 게요. 그러려면 2,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는 요즘 주상복합 많잖아요. 네. 그 정도 높이는 진짜. 그 높이에서 지금 거의 시속 1000km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거니까 굉장한 성능이고요. 유리창 다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옆을 지나가면 그렇게 네, 되겠죠. 네.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뭐 일단 뭐 동체의 구조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공기 저항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라 네. 그런 굉장한 성능이 있긴 해요. B-52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이고.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된 데는 우리 여러분 얘기했던 제이담 있잖아요. 그 통합 직격탄이라고 예, 하는 그게 이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목표를 폭격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GPS를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 B-1B는 별명이 제이담 택시예요. 제이담 택시예요. 예, 제이담을 옮기는 택시다. 아, 제이담 하나 보내주세요. 어디요? 여기요? 빵! 짜장면 이제 이라크 전 때 새로 붙은 별명인데 진짜 말씀대로 이게 전선의 주변에서 두세 시간씩 떠 있다가 아군이 폭격 지원을 요청을 하면 10분이면 날아와서 제이담을 떨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그런 별명을 불러드린 것이고 채공 시간이 이제 그만큼 긴 거죠. 그래서 이 긴 채공 시간을 활용한 근접 항공 지원 CAS라고 하는데 이런 영역을 새로 개척을 한 셈이 되고 근접 항공 지원이란 건 옛날에 그 A-10 공격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프라모델로 만들었던 건데 근접 지원기라고 해서 뭐 탱크 잡는 A-10 뭐 이런. 주한미군에도 있죠. 이런 제 지식이 전부 프라모델에서 나온 거예요. 그 만들다가 그 모양도 다 생각나요. 그 이렇게 좀 투박하게 생겨가지고 A-10 공격기나 AH-64 공격 헬기 이런 것처럼 이제 항공기가 지상에 근접해 있다가 보병 지원하고 공격하는 걸 말하는데 예. 이걸 이제 이 규모 크기의 폭격기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적어도 비행도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별명에 따른 재미있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 이 원래는 이 랜서잖아요. 근데 승무원들이 본이라고 부른대요. 뼈, B-O-N-E. 왜냐하면 이게 신문에 처음에 공개된 당시에 이렇게 불린 거죠. B-1. 이거 붙여가지고 본이라고 읽어가지고 다른 본으로 기억을 하게 됐고 영화의 본이 아니고 이런 게 거기서 뭐 거기에 나오기엔 좀 크죠 비행기가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UH-1 이로코이라는 우리 저 그 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 버전이 이거였거든요
HU1 이게 원래 UH1인가요? HU1인가요? UH1이죠. 그 근데 요거를 이게 예. 원래 초기 버전은 예. 이거였는데 예. 요거를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알파벳으로 예. 가지고 휴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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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휴이라고 발음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하잖아요. 요것도 예. 이제 휴이라고 불리어서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는 휴이가 아니고 HU1이었다는 거죠 이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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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본으로 불리기도 했다. 예. 저 아 그럼 그럼 죽음의 백조든가요? 그건 뭐 이거 아닌가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언론에는 비원이 죽음의 백조로 네. 많이 써. 저도 그렇게 썼지만 사실은 네. 그 다시 한번 이제 고백을 하자면 고해 성사를 다시 한번 하자면 죽음의 백조는 원래 이 비원이 아니고 러시아의 TU-160, 네. 투폴레프 160이라는. 그 전략 폭격기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원래 흰색이에요. 흰색이고 네. 사진 보시면 야 백조 같다는 느낌을 주는데 거기에 이제 붙었던 별명이 걸맞은 별명인데 어느 언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국내에서 쓰기 시작한 다음에 아, 따라서 쓰는 바람에 비원이 그냥 죽음의 백조가 돼버렸죠. 네. 그 어느 언론 아시는데 후배님이니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죠? 아니 진짜 모릅니다. 진짜요? 예, 예, 예. 아, 일단 그렇게 통과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러시아의 죽음의 백조군요. 네. 아, 그 러시아 얘기 나오니까 또. 죽음의 진짜 백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 이 불이라고 예. 예. 불이는 아니죠. 자, 끝에 나오고 이제 불이처럼 자 그러네요 예. 느낌이 백조 같네요. 색깔도 하얗고. 예. 요게 저는 유영원 기자님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 이게 사실은 그 B1 랜서를 뭐 설계도로 훔쳐서 만들었다 KGB가 예. 이런 말이 돌았어요. 아. 예. 근데 뭐 당연히 뭐 그럴 리가 없죠. 러시아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인데. 뭐 당연히요? 아니 그럴 수 있는 뭐 당연히 아니라는 거는 좀 아무튼 뭐 산업 스파이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분들 밥을 떨어지라고요. 예. 예. 아무튼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굉장한 재원을 갖고 있어서 예. 뭐 스텔스는 기본이고 무장량 45톤. 항속거리 12,300km니까 역시 대륙간으로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최대속도 마하 2.05 초음속 스펙이 비교가 안 되는데요? 비원이 1.25 정도 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흉내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기종이 아닐 뿐더러 만들었다고 해도 훨씬 업그레이드를 시킨 경우니까 뭐 유영훈 기자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은 어쨌든 욕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백기기에는 너무 좋은 게 나왔군요. 네. 네. 원래 이제 예전에 있던 그 TU-144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시간적인 선후 관계나 이런 걸 보면 베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그래도 성능 면에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크기도 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별다른 말씀은 안 드린 거예요. 다 베꼈겠어요. 144에 뭐 필요한 것도 챙기고 또 이렇게 뭐 하다가 내가 또 뭐 그런데 벤치마킹도 근데 실제로 TU-144 여객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달라요. 144 여객기예요? 예, 예. 원래 그 여객기도 있고 이제 뭐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TU-144라는 게 이제 초음속 항공기로서 이름을 날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든 경험 정도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그러기 어려운 판단이 뭐, 됩니다. 예, 예. 뭐 비완비하고 무슨 뭐 TU 160 이거 붙일 때가 아니야 지금 저희가 스피릿 바이랜드 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거기까지만 네. 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그 얘기는 그 삼총사 예 네. 삼총사가 이제 전진 배치되면서 쓰이는 거는 이제 어떻게 언제쯤부터 봐야 될까요? 원래 그 한 3~4년쯤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이 이 전략 폭격기 삼총사를 괌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제 괌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아태 지역의 전략적인 거점입니다. 그리고 비원 폭격기 경우는 괌에서 한반도 출동하는데 한 2시간여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유사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한반도뿐 아니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을 견제하잖아요. 중국 간에 이제 패권 다툼을 하는데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중요한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비트 폭격기가 그렇게 비싸고 잘난 척하는 존재인데 해외 기지에 유일하게 배치됐던 게 해외는 아니죠. 미국 물론 영토긴 하지만 외부에 본토에서 떨어져서 그
거의 유일하다시피 장기간 배치했던 게 관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B2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 외에도 B1, B52가 어떤 때는 세 개와 동시에 어떤 때는 또 교대로 이렇게 그 삼총사들이 계속 배치가 되면서 한반도 또 중국 한반도는 이제 북한이죠 물론 견제 차원에서 이제 계속 작전을 해온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거리상으로 보면 이게 뭐 한반도뿐 아니고 뭐 대만 해협이라든지 저쪽 말라카 이런 쪽까지 다 작전 그 반경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괌이죠. 예. 그 괌 기지가 꽤 오래 쓰였죠? 굉장히 오래 쓰였죠. 6.25 때 핸더슨 전 기지. 아, 6.25 때부터 썼나요? 6.25 때 B-29 뭐 발발 이제 뜨던 기지였고 베트남 전 때 B-52 뜨던 기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폭격기들이 이제 진주하고 있다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출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 있잖아요. 사실 미국 있고 미국 이제 서쪽으로 태평양에 하와이 있고 그다음에 괌 있고 이렇게 징검다리 같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괌은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으로서는 뭐 전략적 요충지로서 너무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관광지로 가지만 그래서 이번에 왜 북한이 얼마 전 이제 최근에 평화 모드 생기기 전에 뭐 괌을 뭐 화성 12형 미사일로 포위 타격한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괌의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괌은 원래는 이제 그 원주민들은 차모로족이란 사람들인데 4,000년 전부터 살기 시작했대요. 1521년에 이제 포르투갈의 탐험가인 그 마젤란, 그 유명한 마젤란이 발견을 해서 유럽에 알려져서 뭐 유럽에 알려진 지도 지금 한 500년 가까이 지나고 그 다음에 스페인 식민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898년에 미국 영토가 돼서 미국 영토가 된 지도 지금 한 120년 정도 넘었죠. 120년 가까이 됐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이 이제 31개월 동안 점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잖아요. 괌 관련돼 가지고도. 그 다음에 이제 1944년에 미국이 다시 탈환을 했고, 그때 이제 일본 본토를 공습하기 위해서 B-29를 배치한 게 그 전략 요충지로서의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시작이죠. 네. 실전 투입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 B-1도 실전에 여러 차례 투입이 됐습니다. 1998년 사막의 여우 작전에서 참전을 했고 1999년에는 연합군 전체 작전 소티의 한 2% 정도를 수행을 했는데 전체 투하된 폭탄은 20%가 바로 B-1의 역할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이라크전 때에도 전체 투하된 제2담의 67%인 3,900여화를 이 바로 비온 랜서가 투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서 미국이 응징을 했잖아요. 그때도 비온이 활용이 됐습니다. 네, 주요 고비 부위마다 등장을 했는데 그럼 이 전략 삼총사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운영될까요? 일단 B-52는 뭐 계속 여전히 잘 활동을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B-52H를 대상으로 지금 개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차세대 항전장치, 뭐 지도 표시 시스템, 적재 무기 확대 이런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가장 주목받는 것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내부 무기창 개량 작업인데 첫 단계는 지난해에 마무리가 됐어요. 2단계는 2022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될 예정인데 1단계 개량 작업을 거친 이제 B-52H는 날개 하단 파일원에 든 12발에다가 이제 그 제이뎀 합동 정밀 직격탄 제이뎀 8발을 추가로 장착할 수 있어서 이제 제이뎀도 굉장히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폭격기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B-1B의 경우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지상 목표물 폭격하는 게 주임인데 이제 해상 목표물 함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강하는 게 특징인데 예를 들면 그 구축함이나 호위함 같은 그 대형 해상 표적을
최대 800km 떨어진 곳에서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이러한 LRASM이라는 게 있어요. 그 스텔스 장거리 공대함 미사일인데 이것을 올 연내에 장착해서 운용을 시작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미사일은 원래 육상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재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원래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안 된 건데 이거의 사거리를 늘리는 게 재즘 E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익스텐디드 레인지 약어인데 사거리 연장형이죠. 이거를 이제 해상용, 대함 공격용으로 이제 변형을 시킨 거고요. 실제로 그 작년 8월에 미국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B-1B를 통해서 세 차례 이제 폭격 발사 시험을 했는데 폭격이 아니고 발사 시험을 했는데 올해 이제 추가 발사를 한 다음에 전력화를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밝혔었고요. 또 이제 3총사 중에 B-2의 경우도 오늘의 주인공 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그 지난번 잠깐 얘기한 B-61 계열의 전술 핵폭탄 중에 가장 최신형이 B-61-10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운영할 수 있게끔 바뀐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장거리 공대지 스텔스 미사일인 LRSO도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B-61-12는 무서운 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핵폭탄 하면 무지막지한 것만 연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도 높을 필요도 없다. 워낙 유력이 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쓸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정확도를 높여서 부수적인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바꾸 얘기하면 그만큼 실제로 쓸 수도 있는 쪽으로 바꾸는 게 미국의 지금 새로운 개념이에요. B-61-12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졌고 그래서 위력은 B-61-11이 340킬로톤이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작은 50킬로톤 이하의 위력을 갖죠. 위력은 약하지만 정확도는 상당히 높여져가지고 예를 들어 뭐 북한이든 어디든 지하 100m 이하에 있는 강력한 지하 벙커 같은 거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B-61-10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독재 국가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두려울 만한 무기죠. 실제로 쓰는 걸 고려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네. 네. 1851년 영국 런던, 세계 최초로 만국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 최강이 된 자국의 문명과 부유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었죠. 전 세계 국가들은 자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제품들을 출품했는데요. 그런데 미국관을 둘러보던 영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총. 사무엘 콜트가 출품한 네이비 리볼버였습니다. 사무엘 콜트는 그 자리에서 부품의 우수한 호환성을 직접 보여주는데요. 권총을 몇 정 분해해서 부품들을 마구 뒤섞은 뒤 잡히는 대로 부품을 모아 다시 권총을 조립했죠.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발사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영국인들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지닌 이 콜트 총에 푹 빠져들게 되는데요. 2년 뒤 영국엔 콜트사의 총포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처럼 최초의 세계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전시품은 무기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자국의 무기 제조 기술을 홍보하기 위한 방위산업 전시가 개최되기 시작하죠. 오늘은 품격 있는 무기 전시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청명한 가란을 한국을 가르며 막강 화력을 뽐내는 아파치 헬기. 거침없는 진격. 흙먼지 휘날리며 불기둥을 내뿜는 전차부대. 우리 육군의 기동전력이 총 집결했는데요. 전쟁이라도 났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국내 최대 규모의 지상전 무기전시에 DX코리아 2018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오늘 특별히 그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DX코리아 2018 실내 전시장입니다. 근데 DX코리아는 우리나라 유일이 지상군 장비 전시회인데요. 여기에는 전차, 장갑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상군 무기들이 총 전시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군 관계자들과 바이어들이 눈빛이 상하는 곳은 바로 최신형 무기들. 여기저기서 쏴대는 강력한 눈빛 광선 때문에 전시장 열기가 아주 후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방위산업 전시회는 어디에서 열렸을까요? 미국이라고요? 땡! 바로 프랑스입니다. 1967년 프랑스의 사토리 기지에서 첫 지상무기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1990년대 이후 국제 규모로 확대가 되면서 현재 파리 드골 국제공항 근처에서 2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죠. 세계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라는 위상에 걸맞게 올해도 60개국 1,600여 개 방산업체가 참가해 우수한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독보적이었던 프랑스의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다음의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영국인데요. 1976년부터 런던에서 국제 방위보안 장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죠. 작년엔 세계 54개국 1,605개 기업들이 참가해 전시장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1981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국무역종합전시장에서 최초의 방산무기 전시회가 개최됐죠. 이후 1996년 서울 에어쇼 아덱스가 처음 개최됐고, 1998년엔 우선 해양방위산업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양방위산업전시회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DX코리아는 2014년 처음 개최됐는데요. 아직 신참이지만 세계적인 지상무기 전시회로 거듭나고 있죠. 올해도 새 옷을 입고 제 마음을 사로잡는 무기들이 참 많았는데요. 제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 녀석. 실내전의 필수 무기, 일명 코너샷이라고 불리는 KSTW 굴절형 화기입니다. 국내 총기업체가 독자 개발한 이 총은 9mm 권총을 장착해 총신이 좌우 각 60도씩 총 120도가 굽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총기가 이렇게 꺾어진 상태에서 이 권총으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굴곡이 있는 곳에 숨어 있는 적군을 공격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제품 어떤가요? 그럴싸합니까? 그리고 국산 명품 무기체계 1호 K9 자주포에 이어서 신형 자주포가 등장했다는데요. 바로 차륜형 자주포입니다. 포병에서 도태되는 105mm 견인 곡사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자주포이죠. 여기 보면은 60년대 만들어진 건데 95년에 정비를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쓴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러한 그 컴퓨터로 조종되는 타격 통제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중률도 높아졌고 5톤 트럭에 탑재가 돼서 기동 성능도 뛰어난 이제 그런 차륜형 자주포로 재탄생을 한 것입니다. 귀한 몸에 이렇게 직접 올라타보니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주 고객은 어느 나라일까요?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올해 중동 바이어들이 관심을 한 몸에 받은 스타가 있었죠.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 성공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 앞에 있는 시커가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최신형 대전차 미사일이고요. 특히 중동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수출이 됐고요. 최근에
그 사우디에서 3km 떨어져 있는 반군의 오토바이라든 이런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이처럼 아주 똑똑한 무기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무기들인데요. 전투부대 선단에서 위험 지역을 수색하고 정찰하는 로봇과 병사들이 생존성과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개인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방위산업 전시회는 자국의 군사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인데요. 제가 그 무대에 직접 서보니 어깨가 절로 올라가더군요. 이제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시장을 대표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무려 2주에 걸쳐서 네. 정말 힙한 최첨단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본 게임 모드는 아쉽지만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무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의 엔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격기는 B50이지. 이게 뭐 UFO 같아서 멋있긴 한데요. 이래가지고. 꼬리 없는데 어떻게 가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계속 전자적으로 계속 이제 이 시스템이 그 컴퓨터가 이제 조종을 해야 되는 거. 자동 조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 혹시 사람이 조종한다면 이런 형태는 어렵겠죠. 불가능하죠.